한 해가 저무는 12월의 마지막 주. 어스름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 지하 소극장에선 어김없이 막이 오릅니다. 한겨울에도 습기 가득 쿰쿰한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더 소극장다운 곳. 비가 넘치 않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로 향하는 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연은 시작됩니다. 사뮤엘 베켓의 작품을 재구성한 종말체험 환경연극 엔드게임. 이곳은 방사능에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구입니다. A지구의 인구 중에 90%가 사라져버린 곳입니다. 내년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두연극단 이성규 대표가 무대에 올리는 올해 세 번째 작품입니다. 가진 재산을 털어 지난 40년을 버텨왔지만 해가 갈수록 좋은 작품을 소극장 무대에 올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옛날부터는 꽉꽉 찼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배우 할인이라 해가지고 표값 만 원밖에 안 내요. 안 내고 들어오니까 재산이 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극계가 지금 뭐 도약을 좀 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좀 힘들게 연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긋지긋하다. 끝낼 시간이다. 그런데도 난 아직 끝내길 망설이고 있다. 눈이 멀고 걸을 수 없는 불구장 엔드게임의 주인공 햄 역의 박성규. 배우이면서 28년 역사의 극영무 집단 신하위 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 안톤 체홉의 유작 벚꽃동산을 무대에 올리며 소극장 정신을 살린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주축이 부산에는 한 40대 정도가 거의 주축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89년 개관한 뒤 지금껏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열린 아트홀을 포함해 부산에 남은 연극 전문 소극장은 이제 9곳.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극장 두 곳이 문을 닫았을 땐 소극장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실험이자 도전의 공간인 소극장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떤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창의성이 없으면 정말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도전 의식의 장소라고 할까요? 그래서 힘들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매력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젠 원로가 돼 후배를 키워야 하지만 해줄 게 없어 놔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성규 대표에게 남은 바람은 부산 연극인들이 함께 마음껏 뛰놀 연극 전용 극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부산에 사람들이 다들 인재들은 많은데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워낙 개인화돼가지고 그래서 극단도 지금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잠시 극단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하고 저처럼 극단 이름으로 계속하는 극단은 몇 극단이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응집력이 지금 없어졌어요. 다양한 문화 상품의 관객을 뺏기고 임대료 인상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또 한 번의 긴 터널을 지나 오늘도 소극장은 다시 막을 올립니다. 문화톡톡 최지영입니다.